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공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기자들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역대 총선에선 지역 표심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신승훈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간판을 달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 김선교 후보. 공무원을 시작해 양평 군수를 거쳐 총선 도전까지 정치인으로서는 실패 없는 탄탄 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도 쌓은 탓에 지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혁신과 혁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 중심으로 자연이 경제이고 곧 자연이 돈임을 깨닫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정치 신인의 불리함을 여당 후보라는 장점과 공동선거운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 다른 예비 후보들이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표심을 돌려보겠다는 포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진보적인 흐름이 표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보수가 집권하면서 실제로 지역의 정체 되어 왔었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첫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진 유상진 후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중도층, 무당층의 진보적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가 적다는 점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두 기성, 기득권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말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당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여주시는 평균 47.5%의 투표율을, 양평구는 52.4%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8세로 하향된 투표 연령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